내 몸을 살리는 손 급소 자극법. 손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손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지압을 하는 등 손을 이용해서 많은 질병을 다스려왔다. 손바닥으로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법과 손을 자극해 건강을 지키는 법을 함께 소개한다. 1. 손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건강한 손바닥은 분홍색을 띠며 따뜻하다. 손바닥에 반점이 생기고 검붉은 빛으로 변하거나 손가락 살이 빠지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평소에 손바닥을 잘 관찰하면 이러한 이상 신호를 쉽게 발견해 빨리 대처할 수 있다. 2. 손의 색깔에 집중하라. 예를 들어 손바닥이 검붉은 색을 띠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노란색으로 변하면 간에 이상을 하얀색이면 신장 질환, 빈혈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손가락 색깔이 검붉은 색으로 변하면 소장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한다. 3. 엄지 밑이 가늘어지면 소화, 호흡 이상 신호 무지구는 호흡기관, 소화기관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무지구가 발달하고 혈색이 좋은 사람은 폐활량도 크고 위장도 건강한 경우가 많다. 만약 무지구가 가늘어지거나 검붉은 색깔로 변하면 위장과 호흡기관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무지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엄지손가락 손톱 및 소상혈을 자극하면 된다. 손가락으로 소상혈을 누르면 뇌수를 자극해서 약해진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의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 새끼손가락 밑이 가늘어지면 정력 이상 신호. 새끼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소지구는 신장 자궁, 고환, 신장 방광 등과 관계된다. 따라서 소지구가 볼록하고 불구스레한 사람은 건강할 뿐 아니라 정력이 왕성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소지구가 얇고 검붉은 색을 띠면 정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소지구의 혈액이 잘 통하게 하는 방법은 약지 손톱 아래의 관충혈, 새끼손가락 아래의 소충혈과 소태혈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이다. 또한 직접 소지구를 자극해도 된다. 악수할 때 소지구 방향으로 손을 꽉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승원 원장은 걸리섬친구를 하루에 10에서 15번 눌러주면 전립선 질환과 요실금 등의 효과가 있다. 5. 검제 굳은살 통증은 대장 기능 이상 신호. 검증은 대장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검지가 탄력을 잃고 굳은살이 생기면 대장 등 소화기관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다. 대장의 기능을 촉진하는 쉬운 방법은 검지 손톱 아래에 있는 상향혈을 자극하는 것이다. 대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상향혈을 지그시 누르면 통증이 있다. 아프지 않을 때까지 꾸준히 눌러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6. 약지가 가늘어지면 간 기능 이상 신호. 약지는 간장, 담낭 등 내장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간과 담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약지가 가늘어지고 움직임이 굼뜨게 된다. 이때에는 약지 손톱 아래에 관충혈을 눌러주면 좋다. 만약 관충혈을 눌러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자주 자극해 주어야 한다. 7. 새끼손가락 굳은살은 심장 이상 신호. 굳은살은 피부가 마찰을 많이 하면 생긴다. 필요 없는 살이지만 새끼손가락에 굳은살이 생기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심장과 연관된 신경은 새끼손가락을 관통하며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새끼손가락에 굳은살이 생기기 쉽다. 새끼손가락에 굳은살이 생기면 소충혈을 눌러주면 좋다. 8. 손바닥 반점은 내장 혈액순환 이상 신호. 손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의 손바닥은 전체가 건강한 분홍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내장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거나 활동량이 적은 사람의 손바닥은 창백하고 붉은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며 반점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큰 도움이 된다. 물구나무 서기는 모든 손바닥에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이다.